안녕하세요. 2021학년도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학에서는 정말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학생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평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불합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출 서류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위해서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보통 제출 서류라고 하는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할 때 신경 써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대필 혹은 허위로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의 지원 동기, 학업계획 준비 등을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선생님, 부모님 등이 대신 작성하거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 유사도인데요. 유사도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다른 지원자의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비슷한지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 의해 표절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쓰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재금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재금지란 외부 수상 실적, 공인어학 성적, 부모 직업 기재, 그리고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작성하는 것을 말해요. 수험생 여러분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작성하고자 하죠. 많은 정보를 작성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재금지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학 공정성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불이익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면접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개별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란 지원자의 이름, 수험번호, 출신고교명 등 지원자를 알릴 수 있는 정보들을 가리고 오로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학은 면접위원 2인, 지원자 1인의 2대1 10분 내외로 면접이 진행되고요.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 지원자의 성명, 출신고교명, 부모직업 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접을 볼 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교복이나 학교 배지 등을 착용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유의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한남대톡을 통해서 더 많은 입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결실 맺기를 우리 한남대학교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